안녕하세요. 온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신인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이벤트 안내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학교 혹은 교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난 뒤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온 가정 예배와 또 진행되고 있는 새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5월의 따뜻한 봄날입니다. 모든 가정가정마다 은혜의 꽃이 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온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대표 기도자를 미리 정하시고 대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익교회 교구 목사들과 함께 준비한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할 찬양은 꽃들도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날샘 큐티책 또는 가정예배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며 쉬운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유다의 포도밭을 망쳐놓아라. 그러나 완전히 망쳐놓지는 마라. 그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가지를 치듯 그들을 잘라내어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완전히 배반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인하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나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나 굶주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은 헛된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예언자들이 말하는 나쁜 일은 그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이런 말을 하였으므로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은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은 장작이 되게 할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음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처럼 평안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관련 말씀으로 1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나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나 굶주림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읍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면서 뻔뻔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이 심히 반역하였다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결과로 당시 강국이었던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으니 가지를 치듯 그들을 잘라버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곧 이제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성읍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의 안전을 위해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온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무섭고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으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무 전체를 뽑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의 가지만 잘라버리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진멸이 아니라 진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과 그 용서를 통해서 또 주 안의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가정마다 있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 그리고 감사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5월 셋째 주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